아, 여도 알고 대체 있다는 기가 없다는 기가. 근데 그 인간 말이 맞긴 맞겠지? 너 내 지구 지수란 사람을 알아야 돼. 응? 야, 오빠가 조만간 이렇게 한국을 뜰 거거든? 오빠가 네 인생 책임질게. 알았으니까 그냥 순이나 마셔요, 오빠. 그래, 유명한 국회의원에 보자고 하니까 어때? 그래? 너 비자금이라고 알지? 내가 그니까 비자금 과일 받고 있어. 근데 내가 그 비자금 중 일부를 빼돌려다 할거든. 그래? 얼마나? 50억 전에 현금으로다가. 50억? 현금 50억을 어디 숨겼는데? 에이, 그 말수 안 되지, 빨리. 하긴, 그런 건 원래 비밀이잖아. 나도 집에 이따만한 황금 덩어리가 잔뜩 있거든. 진짜 기집애야! 어, 내가 이 비싼 수차 놓고 농담이나 하고 있을 것 같아? 좋아! 어디냐면 뭐 서울면 하드. 하드로 그래. 거기 있는 바닥에다 내가 묻어놨어. 현금 50억 같은 소리하고 있네. 내가 지 같은 놈들 한둘 본 줄 아나.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. 잠깐, 내 신상품 기획안. 아씨, 또 놓고 왔네. 아, 짜증나 진짜. 야, 미안해. 너 그 뭐냐? 너 그 뭐냐고? 야, 걸려! 나 경찰 불러줘! 걸렸어! 솔직히 불면 죽이진 않으신다더라.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솔직히 말해. 돈 어딨어? 글쎄. 네가 빼돌린 거 알아, 이 새끼야! 죽기 싫으면 불어, 얼른. 글쎄, 난 그런 거 모른다 하니까! 몰라? 몰라. 아까 왜 이렇게 일을 어렵게 만드냐? 말해. 돈 어디 있어? 알았어. 예, 이거 어디냐면요? 저 새끼가 미쳤네! 아저씨! 아저씨! 그렇게 갑자기 뛰어오면 어떡해요! 손 좀 더 봐요! 저 들어! 119 신고해 주세요! 빨리! 경찰! 빨리 불러주세요! 여기 사고 났어요! 사고! 여기가 어디냐면 어떡해요! 이게 또 뭔 일이고... 아까 그럼 그게 또 사실... 현금 50억? 참... 아까... 어떻게더라? 아씨, 맞다. 하드롱리. 아니다. 왜 어디 있을게요? 아, 몰라. 일단 파자 파.